이해가 가는지.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몰라요. 많이 죽고 나도 오빠하고 시경이 하고 해갖고 별기 전에 한번 치라고. 요번 시간에는 그 고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진도에서 오시다 그랬는데 우리가 고추 재배는 1년에 비료를 100평당 한 7포 정도의 비료를 먹더라. 100평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고추 재배를 한다면 그 거의 지금 노지 고추잖아요. 하우스 고추 아니지? 노지 고추잖아. 저는 저기예요. 터널. 터널. 네. 그것도 노지 고추. 네. 진도에서 저번 달에도 온 분이 계셔요. 진도에서 1월 달에도 오신 분이 계신데 이번에도 진도에 이 고추는 토양의 이식값이 얼마를 가져가야 되냐, 비료를 많이 안고 가기 위해서 몇 포를 써야 된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뭄에 하고 그게 물을 잘 주나 이런 조건이 달라져요. 물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수분이 많이 부족해지면 100평당 두 포 정도 쓰는 게 좋다. 퇴비도 줍니까? 퇴비 하고 좀 섞음이요. 퇴비 주고 여기에 우분을 주신다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비료. 비료는 우분을 줄 때 비료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거의 대다수 우리나라의 토양이 청태가 그 인산이 많아요. 그럼 인산도 많으면 퇴비 속에 인산까지 다 오니까 요소 한 포에 완효성 한 포를 얻는 게 좋을 것 같다. 요소를 엮는다고 병을 하느냐, 그건 별개입니다. 병을 할 때는 어떤 장애 요인에 의해서 그렇다. 이게 완효성 두 개의 요소 한 포를 해야 되는데. 완효성이라는 비료가 있습니까? 천천히 녹는 비료, 코팅 비료. 아, 코팅 비료? 네. 코팅 비료 한 포에 요소 한 포. 이걸 두 포를 연다고 해서 큰, 장애가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얘가 그, 감자는 얘가 두 포에 한 포에도 괜찮아요. 왜? 어릴 때부터 많이 먹는데. 고추는 어릴 때 비료 적게 먹자는 거죠. 잎이 자꾸 고추 과실이 많이 열리고 크기 때문에 비료 값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게 녹아 나오니까 먹기 전에 녹아 나오고 많아질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한 번에 너무 욕심내서 많이 쓰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예리죠. 네. 그래서 요 정도를 하고 추비를 써면 되니까. 그럼 그 밑거름이죠? 예. 네. 기비. 기비 밑비료를 요렇게 써요. 근데 요렇게 쓰고 고추에 이제 정식에 정식할 때 이게 그 요거는 물 20리터 요렇게 해가지고 조르로 줄줄 주고 심어라. 관수해가지고 심어라. 관수? 그냥 물로 줄줄 줘가 심어라. 담가가 심든지 심어놓고 심기 전에 심어놓고 하려고 하면 전체 다녀야 되기 힘들잖아요. 한 번에 요렇게 물에 담그든지 물에 줄줄 줘가 심어라. 우리 관수할 건데 그냥 요 해가지고 심어라. 심을 때. 그러면 심을 때 요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저 심어놓고 이 조르 관절 하잖아요. 네. 구멍구멍에 요렇게 심어놨을 때 여기에다가 또 우물 주죠. 예. 우물 주잖아요. 요때는 잎에 맞아도 괜찮다. 그러면 이미 영양을 먹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죠. 우물 줄 때 물을 주고 이렇게 돼 있는 작물들이 자라는데 조건이 영양에 의해서 자라는 게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게 심어 놓고 나면 우리가 터널에 심어 놓고 노지에 심어 놓고 약을 잘 못 주잖아요. 네. 심기 전에
비닐 위에다가 그 유막 코팅 해버려. 멸치 위에 요거는 그 뭐 소량으로 하고 대량으로 할 수 있는데 물 20리터에 물 20리터에 식용유 1리터 퐁퐁 100cc 정도 요래 가지고 위에다가 코팅을 해버리라. 그러면 진디물이나 응애나 진디물이나 그 응애나 총체들이 요 비닐에서 짠닥짠닥 달라붙어 다 죽어요. 그리고 신기 전에 이런 농도를 높이게 해놨으니까 냄새가 나서 나비들이 해충들이 안 와요. 노지에 심는 것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느르게 느른 면이기 때는 물 500에 식용 25리터에 퐁퐁 뭐 양을 넣어서 녹이고 살펴버리면 된다. 그러면 벌레들이 잘 안 옵니다. 생기지 않다. 총체 같은 것도 다 달라붙어 죽어버려. 총체는 날아다닙니다. 날개 있을 거나. 탄저병 간다 어때요? 탄저병은 이제 다음에 이제 또 할 거고. 그래서 이게 뭘 이제 그 멀칭 쪽 이게 저 터널 속에서 미리 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랄 때 요런 구정을 맞춰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게 토양 수분은 35에서 45%가 좋다. 35%에서 45% 토양 수분. 그럼 이거는 하나의 그 기준점이 모든 거는. 그럼 계절의 이식값에서 보면 우리가 봄에 얼마에 비를 올려라. 그런데 완효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료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전체는 0.8에 25, 이것도 0.8이라는 거예요. 퇴비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자는 비료를 더 줘도 돼요. 왜? 어릴 때부터 많이 먹어. 그 고추는 어릴 때 비료를 적게 먹더라. 그런데 다비성이란 말은 자주 해서 빨리 먹으니까 많이 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한 번에 많이 주면 소화를 못할 때가 있다. 왜? 어릴 때 얘네들이 뿌리가 많이 안 뻗쳐가 그 지상부 적기 때문에 못 먹는다. 감자는 잘 먹는데 그 차이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이게 그 저 이제 뭐 안에 요 터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심고 나면 별로 할 게 없어요. 못 해요. 구멍 뚫고 뭘 못 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 뭐 비리가 많으면 그때 약치죠. 구멍 사이를. 예. 아니 비닐 20일 만에 벗겨낼 거예요. 2주에? 아니 20일. 20일에? 예. 꼬지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예. 비닐을 벗겨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닐 그 저 비닐 그 비닐을 그 제거하고 난 다음에 예. 이때는 연매실이 들어가면 됩니다. 골든 그린 칼라 20리터 기준에 요거는 동일합니다. 두 번에 한 번 60cc에 설탕 60g입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만 했을 거냐? 7일 만에 소화합니다. 그래서 7일에서 늦어도 15일 안에는 해주는 게 좋다. 우리가 약 방제도 뭐 7일에서 이 사이 하잖아요. 예, 그렇게 약하고 혼용해도 된다. 그래서
요 방법을 쓰면 된다. 근데 요거를 그 횟수에 따라서 얘가 방제가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기름 소독. 기름 소독. 기름 소독은 요것도 20리터에 식용유. 요거는 며칠 만에 하냐? 한 15일 정도. 15일 간격. 그러면 나비들이 잘 안 오고, 일부 병들이 잘 죽어요. 나비들이 안 오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게 고추가 겉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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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힐 때는 이 말은 뭐냐면 물 20리터에 끝고추 익힐 때는 칼라 80cc에 설탕 120g에 가리. 가리를 늘려가라. 온도가 낮을 때는 1kg까지여도 괜찮습니다. 설탕을요? 가리. 가리. 가리가 온도가 많이 내려갔을 때는 1kg까지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400g 반 이하로 잡아놨거든요. 더 널리도 괜찮습니다. 순간적으로 빨리 익혀버리려고 할 때, 에셰폰을 안 치고 이렇게 익히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에셰폰을 치고 익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익힌 거는 고추가 조금만 해도 맛있고, 에셰폰을 제가 팍 익혀버리고 뽑은 거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써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 써도 된다. 800g 써도 된다. 가리를. 이제 이해되죠? 예. 예. 연매십이 횟수와 뿌리에 비로 먹는 게 제각각 달라요. 그래서 저 정읍에 어르신이 택시 타고 가서 밤에도 쿨러 돌렸어. 지금 쿨러를? 예. 낮에 안 돌렸다고 낮에 놀아 뿌리고 밤에 쿨러를 돌렸어. 그러니까 비로를 갖다가 일주일 안에 0.4씩 먹어요. 그 100평에 반포씩 일주일을 먹어요. 엄청난 속도로 먹는 거예요. 연매시배하고 물을 뿌려버리면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비료를 막 먹어치워요. 아주 빨리 먹어요. 그래서 비 오고 난 뒤에 연매시배는 그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 비료를 잘못 제가 가리 가다를 시켜버리면 추비 줄 때 가리 가다를 시켜버리면 고추가 쪼개져요. 고추 쪼개지고 보시죠? 예. 그 가리 가다에서 더워서 못 크고 있다 비워서 갑자기 컸어 쪼개지는 거예요. 그 비료량이 질소 있는 가리 맞으면 절대 안 쪼개져요. 이제 이해되죠? 쬐끄만한 게 팍 쪼개진 거 보시죠? 그게 가리 가다에서 못 자라고 있다가 안에 속살이 찌니까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간소할 때는 비료 이제 주는 방법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예, 예. 비료는 흙골에 비료를 많이 줘도 됩니다. 고추가 주릉주릉 달려있을 때. 그래서, 고추가 이거 한 뼘 되는 게 주릉주릉 달려있을 때. 흙골에다가
그 이때 우리가 비록 구슬을 이렇게 하면 큰 장애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름에는 요소를 한번 주고 그 다음부터는 그저 30 다시 줬대요. 그래서 뒤로는 우리가 추비를 할 거냐, 헛골에 추비할 겁니까? 골도 해야 되고요. 관수 호수가 들었습니까? 네, 관수도 해놨어요. 관수 해놨어요. 네. 그러면 이 방법을 녹여서 써도 돼요. 아, 물에다가. 예, 물에 녹이세요. 헛골의 추비는 100평에 한 포 정도는 해도 괜찮다. 근데 한 포를 헛치면 잘못하면 가스골로 잎이 타요. 한 번에 하면. 한 번에 다 해보면 이게 비록 가스가 나와요. 그 습도가 높은 데 있잖아요. 그런 헛치나면 비록 가스가 나와요. 잎이, 사과도 잎이 타게 돼요. 가스골로 와요. 비록 가스, 암모니아 가스. 그래서 헛골에 100평에 한 포를 해도 되나? 나누어서 해라. 그러면 한 포를 하지 말고 0.5포씩 해가지고 늘려주라는 거죠. 10kg처럼 10kg. 그래서 이 실값을 맞춰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도 저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복잡하다. 그러면 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품 300이라는 비료가 있어요. 이름이 비료 이름. 농협이 있어요? 그렇죠. 요 놈이 어떻게 돼 있냐? 30-10의 8이 들어있다. 그래서 요 놈이 가스가 빠져나가도 20은 들어있다. 가이드 질소. 20에 요렇게 되겠죠. 요런 비료다. 요것만 주면 되는 거죠. 요렇게 줘도.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요렇게 주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30-0의 12가 있습니다. NK 요 놈을 줘도 또 괜찮아요. 요 놈을 주면 어떻게 되냐, 요 놈이 20에 요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주세요. 요렇게. 그러면 더위를 안 타고 고추가 잘 연다. 예리죠. 그래서, 우리가 측정기로 측정했을 때, 이 시값은, 고추가 여름에, 이 시값이 얼마를 가져가냐, 1.8인데, 1.8을 다 주면 많다.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정확하나, 실질적으로 사용할 거는 1.5 정도 써라. 그럼 꽃이 마리가 짬박짬박 커요. 1.8이 제일 좋은데, 1.8에서 넘어가 버리면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1.5 정도 측정에 맞춰라. 그리고, 보험가에서는, 보험가에서는 2.1. 2.1. 겨울에 하우스에서는 2.7을 맞춰라. 2.7이 제일 좋다. 그래서 가용성 비료는 1.8 정도 맞추고 이렇게 재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양의 수분은 35%에서 45%를 맞춰라. 이렇게. 그러면 이게 재배 조건. 더울 때는 요소를 많이 먹여라. 더위를 안 탄다. 고추가 키가 커가지고 시들어가지고 쭈글쭈글하게 되고 그 말란 거는 칼슘 결핍이 아니고 비료 부족으로서 웃자라서 그렇다. 웃자라서 시들입니다. 그래서 비료 간을 맞춰야 된다. 요 간 비료량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뭐야 뭐 그래 예 네, 맞습니다. 잎의 모양을 보고 비료를 줘라.
자, 고추 이파리를 잘 보면 우리가 뒤를 알 수 있어요.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고추 잎이 비료가 가다져서 약간 쭈글쭈글하게 길쭉해져요. 모양이 쭈글쭈글해요. 그리고 요 색이 진녹색이에요. 진녹색이고 진하다. 이거는 요게 반 정도가 어린 이파리, 새순에서 위에 제리의 이파리 딱 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 표가 나요. 여기는 노랑이 되어 있고 여기는 진청색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요거는 요 비료 가답니다. 요거는 비료 비료 과하다. 되게 많다, 이거는. 요거는 비료 과하다. 진청색으로 됐고, 요런 모양으로 나온다면, 요거는 정상이다. 아주 최정상이다. 여기 이제 연청색이 됐다. 그럼 연한 청색이 됐다. 이거는 비료 부족이다. 비료 부족. 얘는 잎이 둥그러진다 소리는 비료가 부족해서 됐다. 요거는 쬐끄만한 게 둥그러지다. 비료 부족. 연하다는 거죠. 둥글다. 연청. 요것도 요게 다 안 맞을 때 있어요. 가리가 많고 색이 약간 노릇장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요거를 익히고 나면 비료를 값에 대해서 잎을 보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잎이 딱 펴지가 이제 안에 다 큰 이파리가 쏙잎 다음으로 큰 이파리가 비료가 길쭉한 거는 비료가 있다 소리거든요. 그 투수시하게 울퉁불퉁하게 된 상인 거거든요. 그 요게 그 더워서 쭈글쭈글하게 된 거예요. 예, 예, 예. 비료 가다져서 쭈글쭈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요것이 또 여름에 또 번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차 먼지 응애가 생겨서 그렇다고 해요. 응애가 이름이 아주 너무 작아서
녹차밭에서 응애가 생겼는데 그 아들이 너무 작아서 이름이 녹차밭에 생긴 응애인데 먼지응애다. 차에서 왔다는 거예요. 녹차밭에서. 그래서 차 먼지응애. 차가 달려서 먼지가 날아다니서 그런 게 아니고 녹차밭에 생기는 응애벌레다. 그래서 차 먼지응애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파리 우쭈그라이 나와요. 그건 번져요. 네, 번지고 그거는 이 비로 과다하는 요 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이건 아주 우리나라에서 편리하게 쓰라고 만들어놨습니다. 비로 과다냐 부족이냐 이걸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고추를 재배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응용해야 된다. 그 연면 시비로 한 거는 왜 연면 시비를 했느냐? 잘 크라고 도와준다고. 잎이 두꺼워 많이 내려간 뿌리가 일을 많이 하는데 위에서 올렸다가 해전일이 터지자. 그래서 잎에다가 맹물을 뿌린다. 그 목적입니다. 고추 여름에 비료는 자주 줘야 된다. 잎이 둥그러지면 비료가 적다. 이제 예되죠. 색깔로 연해져도 비료가 적다.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사진을 찍으면 다 보여, 이게. 지금도 제가 있어도 하우스에 고추라든지, 뭐, 이런 그 오이라든지, 이런 작물들, 가지라든지, 잎을 사진을 찍어보면 집에서 분석해 줍니다. 잎을 사진을 찍어서 분석하는 분석 프로그램도 지금 개발해 쓰고 있다는 거죠. 북면의 행인들 이해 되나? 뻥한 거 아닙니까? 제가 하도 바보짓을 많이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어느 순간에 뜬금한 짓 하고 있죠. 제주도에 가서 밀감 배우러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눈이 동그러지다니까. 아, 제주도 밀감 그 별거 아닌데 강원도에서 감자밭에 가서 비료 100평에 5부여를 가니까 입을 딱 벌리고 아무도 말을 안 들으니까 5부여도 안 죽는데. 그래가지고 감자를 평당 20kg 이상 생산하게 만들죠. 23kg까지 만들죠. 10몇kg도 안 나온 걸 23kg까지 나오죠. 공식적으로. 하여튼 저는 조금 별 쪽입니다. 하여튼 별난 짓을 망했다. 요것만 알면 되겠는데. 그래서 하도 요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하 이걸 방법을 딱 정리해서 요렇게 가르쳐주면 한 방에 끝날 일을. 잎이 둥그러진다. 요거는 마디가 늘어져요. 고치파리가 큼직큼직 둥글다. 마디가 쭉쭉 늘어져요. 왜? 비료가 작아서 그런 거예요. 비료 부족해서 큰 거예요. 잎이 둥글고 진하면 색이 진하면 마디가 딴박딴박. 그 양이 이 시가 최고의 좋은 점이 여름에 1.8이라는 그 온도에서 그 질소로서 견디는 양이다. 근데 이 색깔이 노랑애가 쪼그리한 것도 있어요. 노리 작아요. 이걸 딱 오그리 갖고 안 크는 게 있어요. 그건 갈이 과다. 갈이 과다가 되면 잎의 테두리가 노란 반점이 생기거나 노란 점이 생긴 거 붉게나 노랗게 되고 잎이 오므리집니다. 네, 맞습니다. 갈이 과다는 오므리진다. 그건 왜 그러냐? 탈수 현상 때문에 그래요. 물을 줘도 물을 못 먹어요. 물을 줄 때 갈이 과다는 필이 질소를 같이 줘야 돼요. 요소를. 그렇지 않으면 안 펴져요. 그게. 질소를 같이 동반해서 줘야 돼요. 이걸 오므리진 게 잎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당감 잎이 요리 오므리 된다. 당나귀 깃털이 생긴다. 그거는 질소 부족 갈이 가다 현상인데 그걸 마치 좋은 거로 판단한 거죠. 왜? 그해 비가 많이 와서 가을에 감이 좋거든. 그 해는 감이 좋았거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요렇게 딱 돼 있는 게. 그런데 그건 가짜다. 안 맞다는 거죠. 온도에 비례한 함수량에 비례해서 세분화를 안 시켰다는 거죠. 그 봄에 이파리 노릇자간이 딱 되어 있으니까 야 올게 감농사 되겠다. 가을에는 애매는 거나. 그럼 가을이가 많아서 여름에 대사장이 못된 거죠. 그래서 잔뿌리가 다 죽어버려. 그래서 고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이가 많으면 여름에 대사장이 안 해가지고 영양 성장을 못해. 안 된다는 거죠. 고추가 다닥다닥 여는 거예요.
그래서 맹물 시비로 쿨러가 돌리는 거는 열도 식혀주고 영양 이동시켜서 더 많이 열어라. 하우스 고추도 요런 이시를 맞춰놓으면 겨울 엄청나게 열어. 많이 열게 해줬다. 그리고 하우스 같은 게 물뿌리 있으면 낮에 폭 덮어놔라. 캄캄하게 해주면 물뿌리가 똑같습니다. 직관님이 따시면 커야지. 물뿌리고 할 필요 없이 안 되면 이불 폭 덮어서 아침에 햇빛 보여주고 하우스에 가스 좀 빼고 그 다음에 안에 건조시켜가지고 이 시 좀 올라갔다 싶으면 낮에 폭 덮어 씌워놔. 대사작용이 필요한 게고 성장이 필요한 거죠. 그거는 비료가 많으면. 그래서 약 4년 전에 최초로 이 강의를 했어요. 비료 이식값이 높으면 겨울에도 햇빛 보이지 말고 하우스 입으로 폭 뒤비 씌워놔라. 더 크고로. 그러기에는 그때는 살금살금 조금씩 강의했거든요. 그 딸에 지금도 상태 안 좋다고 하는데 그때 그게 아니라면 더 이렇게 돌았더니 이제는 그걸 공론화 시켜서 다 가르쳐줘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요것을 잘 알면 된다. 고추농사에는. 그래서 고추농사는 좀 힘들다. 그래서 농사를 많이 못 짓게 해요. 고추농사 지금 파이면 진도에서 여름 대파에다 비싸게 팔아라. 아유 안 돼. 대파가 왜 여름에 죽었냐면 더울 때 싫어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가리 성분이 많아서 그래요. 노릇노릇해가지고 비실비실해 가거든요. 그 간 원인은 토양에 가리가 많아서 그래요. 그 비실비실 가는 놈은 요소만 좀 됩니다. 그런데 진도에 왜 그것이 안 되는 거냐? 저 장사하신 분들이 그걸 와서 다 계약을 해요. 그냥. 그럼 계약을 한 사람은 이제 싸게 쳐가지고 가지고 가고, 예. 나머지는 안 돼요. 자기가 가닥시장이든지, 그 사람은 이거 광주로 와야 되거든요. 싫고도. 예.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그걸. 아, 불편해서 안 한다? 네. 팔로가 안 돼. 팔로가 안 되고. 아, 상인들한테 파는 거 하니까 그렇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싸게 사다가 자기는 비싸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계약제배, 그러면. 진도 파가 100%가 다 계약제배예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하구만요. 진도파는 여름에는 피들피들하다 찬바람 나면 그렇게 좋아져요. 그래서 가리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에 가도 똑같아요. 그 가리가 가다된 땅들은, 쪽파 심는 사람들 이렇게 돼요. 여름에는 안 돼. 비실비실한 쪽파를 만들어. 그럼 찬바람 나면 이쯤에 1등이야. 쪽파가. 그거는, 가리는, 고온이 되고, 질소는 저온이 되기 때문에. 요 차이 때문에. 그래서 토양에 가리가 많기 때문에, 여름 배차를 일찍 심어도 죽어버려요. 나랑농사, 논농사 지은 거, 작년도 논농사 지은 땅에는 여름에 놀려놨다가 여름 배추를 심으면 살아. 비료 구성을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밭에 농사 짓던 밭을 빌려가지고 여름 배추 8월 달에, 뭐 8월 초에나 7월 중순에 숨겼다. 그건 팩 죽어버려. 요만큼 크다가 다 죽어버려. 가리 가자 때문에, 요것 때문에. 그 밑에 벌레 때문에 죽는 줄 알았네. 더워서 그냥 한 바퀴 죽어가. 가리 때문에 더워서 죽는 거야. 근데 성질급한 놈들 있어요. 성질급한 게 충청도에 심은 생강도 좀 뭐 성질이 누구태도 그것도 8달 되면 죽어버려. 그건 다 가리 가자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그 고추 역병이라고 있거든요. 예. 사놨다가 담배는 사놨다가 햇볕 나면 죽어요 그게. 예. 말라서. 그 역병도 그래서 가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오래 재배하면 미생물이나 충과 균이 갈가 먹는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병. 그건 병으로 보면 되고, 약이 없던데요. 그, 뿌리, 혹병, 선충까지는 황금을 놓고 이게, 연면시배가 잎이 두꺼워 뿌리를 뻗쳐냈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가리 가다가 내가 잘 죽진 않아요. 뻗쳐요. 안 죽어요. 노릇탱탱하게, 이런 노릇 고시라 죽어요. 시푸룩 해가지고, 시들어가 죽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건 못 막아.
가리 가다 된 거는 어, 그 살아요. 뻗겨 안 죽어. 노리 탱탱하게 해가지고 뭐 노리짜게 해가지고 안 죽어. 그런데 요만하게 열어요. 예, 예, 그래서 에, 바이러스에 그 어, 감염돼 가지고 안에 저 어떤 병 있잖아요. 그거는 또 안 돼. 그건 아예 그 연작을 옛날에 어른들이 우리가 식량을 할 때는 여기 고구마 심고 이래 자꾸 돌리가 짓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 같은 작물을 오래 해야만이 우리가 농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작은 장이 옵니다. 그걸 피하는 방법으로서 창녕 쪽에는 모내기를 일찍 해가지고 벼를 일찍 빼고 가을에 만 심고 그럼 올게 만 심은 데는 모를 늦게 심으니까 올해 배 농사를 짓고 배 농사를 짓는데 두 가지 방법이 조금 일찍 심고 늦게 심고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연작은 이 작물이 자라면서 대사작용 자기도 식물에서 찌꺼기 자기가 버린 물질이 있거든요. 그걸 먹고 사는 균이나 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냐초들은 질병이 없어요. 이놈 저놈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는 이렇게 한 번씩 바꿔서 심잖아요. 예, 바꿔줘야 됩니다. 예, 그래도 죽으면은 땅 토질이 그 벌레가 있어서 그런다고. 많이 오염됐어요. 그 균들이 이제 늘어난 거죠. 이제 지금 남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는 미생물로 가지고 이 균이 먹을 수 있는 영양소를 없애주거든요. 그때는 미생물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토양 소독하는 경우도 있고 토양 소독에도 안 죽는 균들이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은 따로 정리해야 된다. 고추에 대한 부분 질문하실 분 더 질문했어. 예, 저 고추 육로에 예. 꽃자람을 좀 방지하려면 뭐 그 경화제 말고 뭐 할 수 있는 설탕 예, 설탕 식으로 했어도 가능해. 예, 설탕. 예. 그게 웃자람이 일어났다는 거는 노리 땡하게 커야 되는데 노리짝하게 커야 되는데 비료가 작아서 웃자람이 되는데 그걸 비료를 먹여가지고 웃자람을 막아내는 사람은 너무 또 어렵거든요. 비료를 좀 꽃잎이 한 4개 정도 났으니까 예. 정자에서 그런 게 일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잡을 수 있는지 웃자람이야? 예. 그 온도하고 비례하거든요. 온도도 예. 온도도 비례하기 때문에 온도도 좀 낮춰주는 것도 하고 온도 좀 낮춰주고 있어요. 예, 온도 좀 낮춰야 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 그 포트에서 그냥 모종을 갖다가 바로 씻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부셔가지고 포트에서 나온 걸 부셔가지고 잉크해가지고 그 씻는 방법하고 예. 포트 바로 나온 방법이 어느 방법이 대충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포토를 부신 게, 불이, 어릴 때 불이 발달을 많이 한다고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다 이거죠? 예. 불이를 부시는 것도 그게 뭉쳐있기 때문에 못 뚫고 나오니까, 이제 벌시지는 역할도 하겠죠. 그게 약 한 달 정도 있다가 이게 뽑으면 일단 예. 좋은데, 그냥 막 씹는 거는, 예. 그냥 거들이 있는 상태예요. 예. 동글동글해가지고. 예, 그렇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면적이 늘어나가지고 토양 접촉 면적이나 이런 관계 여러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이게 뭉쳐가지고 물을 못 빨아들여 부시나 이게 잘 빨아들이고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 부시가 좋은 거 부분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부시해라. 예. 진대다 심으면은 잘 안 크던데요. 예. 고추를 좀 흙이 이제 이렇게 잘 말랐어야 되는데 예. 비가 자주 와갖고 좀 이제 흙이 조금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 속에다 심으니까 절대 안 크더라고요. 아, 땅 이거 관리할 때 질 땅을 만들어내면 좀 안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논 땅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땅이 공기가 잘 소통이 되는 땅을 만들어 심어야 되는데. 우리가 경운 작업에 로타리 치고 할 때 너무 수분이 많아 진득진득 개가 붙이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 두릅을요 이렇게 야채 예. 고랑을 야채하고 이 정도로 야채 해가지고 심으면 안 됩니까? 해야 됩니까?
고추 고추는 그 저 뿌리 산소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낮게 심으면 안 좋습니다. 뿌리 산소 요구도가 많다는 거죠. 왜 여름에 더울 때 자니까. 근데 뿌리 산소 요구도가 많아요. 그래서 수양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그는 수양포도나무는 물에다 꽂아놔도 뿌리에서 산소를 흡수하는데 고추는 그런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분량이 그 저 토양 환경이 두둑을 좀 높게 해주면 거기서 좀 땅이 우리가 물을 많이 주고 질을 졌더라도 그 미생물이 땅을 또 부실부실하게 만드는데 너무 낮게 만들어놔면 자꾸 다져버려. 그래서 환경이 나빠져. 자기 비료를 다 못 먹습니다. 두둑을 조금 높게 해주고 물을 주는 게 제일 좋다. 두 이렇게 두 줄로 하는 것보다 한 그램 하는 게 더 좋습니까? 뭐 그런 건 없어요. 비료 주는 양의 요구에서 생산이 좌우하는 거지 뭐 두 골 세 골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어느 분은 두룩을 이거를 고랑을 깊게 거기다 물을 그냥 뭐 둔봉처럼 그냥 이렇게 주는 분도 있대요. 토질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항토 땅에 그 점질토에 그래 해버리면 땅이 부드가 돌덩이 돼. 그래서 물을 갖다가 두둑 높여가 슬금슬금 괜찮은데 물에다 한 번에 조금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그거는 처음 봐갖고 네. 저렇게 해도 되나 싶어갖고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좋을 겁니다. 예. 제 블루베리에 대해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그 과수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과수로, 예. 예. 그래서, 고추를, 여기에서, 마치면 하겠습니다. 예, 예, 고추는 여기 마치죠. 진도에서 멀리 오신데, 우리 박수를 한번 같이 해봅시다.